사랑은 안 좋아. 좀 빨리 죽어줘. 무조건 믿는 거라. 가버렸나 사랑은 동석한 자지에 밑줄 치는 낙서는 아니야 사랑도 묻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노래가 심각하면 재미없다. 사랑은 믿는 건 알고 끝까지 믿는 거라고 솔직히 어제 된지가요 박수 아주 천국에서 박수 제일 안 치는 동네가 이놈의 동네 시발놈 동네다. 아니 열심히 하라고 박수 쳤지만 이놈이 죽은 동 살 동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 순놈이야 달렸어. 시칙 달렸어. 그래 신나게 한번 가보래. 아이고 우리 세대들도 왔는가? 네, 우리 세대들도 왔네. 아 노래 한국 사실은 대한민국 학생 중에 제가 노래를 제일 못합니다. 솔직히 인물로 먹고 삽니다. 인물 화나죠? 어떠신 분 저한테 장가를 갔냐고 물어봅니다. 네, 장가 가시죠. 장가 갔는데 딱 오늘이 우리 마누라 죽은 지 딱 1년 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마누라 제사한 날이야. 우리 마누라가 몇 살이냐면 아마 살아있으면 지금 102살이요. 내가 20살에 결혼했거든. 그때 우리 마누라가 62이었어. 그래서 내가 올해 60인께 그년이 살아있으면 102살. 작년에 101살에 뒤져버렸습니다. 이놈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름 저름 잡놈 뗀놈 죽일놈 살려 내가 한번 가고 아이 씻고 닦고 밀고 디디대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근데 하기 전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노래를 뱉고 아이 괜찮아 안 좋은 새끼들도 있냐 아이 근데 하나만 부탁을 할게 뭐가 그렇게 급하여 놀러 오셨으면 천천히 놀다 가셔 좀 배가 고프면 좀 참을 줄도 알고 뭐가 급해 세상에 제일 멍청한 새끼들이 놀러 와가지고 급하게 갔는데 뭐가 급해 뭐 세상에 급하대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일본놈을 무지라 갔니 1597년도 여기 명남 대첩이 일어난 거 아니야 9월 15일날 진도에서 싸우려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해남으로 넘어와서 이 울돌목을 이용해서 그래서 명량 이 씨발 동네가 무슨 핸드폰으로 지나 줄 겁니다. 보시라 너네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왔으면 놀다 가. 어? 왜냐면 내가 솔직히 얘기해 이 동네가
뭔가 뭐 각선들을 떼거지로 뭐 내 팀이라 불러가지고 지랄하고 있는 죽건데. 야,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에도 우리 후배들이고 저쪽에도 우리 후배님들이고 저쪽에도 우리 후배님들이고 여기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내가 와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린 게 여기 우리 팀들만 다 남도애들이라. 다른 놈들 경기도에서 오고 막 수원서 오고 막 그런데 우리만 다, 나는 어디냐면 나는 여기 송지. 근데 야는 어디냐면, 야는 어디냐면 해나 학교. 야는 어디냐면 저기 저 얘도 저기 저 어디야 진짜. 어? 진도요? 야는 진도.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노래 불렀던 애는 어디냐면 저기 화순 동북면. 다음에 그 또 음악 본 놈은 저 놈은 어디냐면 어디냐 걔는 영광. 영광이래. 그 남도 놈들이 왔으면 열심히 좀 하다가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지. 자꾸 죽었네만 다시 나오고 싶지 않은 싶어서 무겁네. 여기 우리 또 단장님은 또 장성.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다선이 구경 다니면서 여기는 가지 말라고 한 데가 이 동네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시발 놈은 각설이를 한 팀만 부르든지 해도 내 팀만 부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죠. 오늘은 왔으니까 여기서 오늘 구경하고 내일은 저쪽에서 왔는데 머리 구경하는데 오늘은 여기서만 구경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다 사고 내일은 저기 가서 뭐 팔아달라고 어저께 다 샀다고 그래요. 알았지? 노래 한 곡 다 가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어설퍼. 네, 제가 여기 와서 물건 안 사도 됩니다. 각설이 구경도 하시고. 네, 재밌다. 이번에는 내가 한 곡만 더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각설이 한번 하려면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마음이 급하지만 저도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내뺄지 모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연극의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관객이야. 내가 아무리 각설이가 잘하고 지랄해도 관객이 없는 배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최불암이가 오면 뭐하고, 남진이가 오면 뭐하고, 나훈아가 오면 뭐하고, 관객이 없으면 꽝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밥도 많이 쳐주시고 그래 이 못난 각설이가 열심히 한다 이 말이야. 왔으니까 잡으러 그냥 놀다 가세요. 오늘 하루가 하루를 1년처럼 살고 1년을 10년처럼 사던 말이 있어. 오늘 하루 여유있게 천천히 살다 가세요. 뭐가 급합니까? 뒤집으면 평생 눈 감고 있을 걸. 그러잖아. 평생 죽으면 평생 눈 감고 있을 걸. 뭐가 급해? 예, 자 슬슬 이제 각설이 한번 더 구경 오시고. 여기 저 여기는 참 내가 옛날에 저쪽 건너편 비닐하우스가 뭐가 저런데 거기서 한번 하다가 쫄딱 망하고, 3년 전에 저 건너편에 왔다가 쫄딱 망하고, 여기 올 때 3번 왔어. 3번 왔는데 어제 딱 해보니까 여기도 싹수가 돌았어.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소. 3번 망하면 그지.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박수 쳐주고 보니까 기분이 겁나 좋소야. 이게 내가 오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오늘 열심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아. 솔직히 무슨 대사를 했고 저 웃기는 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야,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열장시오. 충분히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제 근데 하려면 이제 올해 안에 해야 돼. 내년에는 이제 자격 시험을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그냥 약속 드린 대로 우리 각설이 공연하다 보면 싸가지 없게 버리장머리 없게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좀 너그럽게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데, 이제 저 끝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각설이 구경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저 혹시 여기 맨 먼저 있는 우리 사진 4대 품마 서북무 품마님 보러 오신 분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시고 하면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신 분 손 한번. 그렇지! 내 이름이 뭐라고? 나 이런 놈이야! 아, 그렇지. 내가 솔직히 있잖아요. 한평 나비축제에서 인터넷에 맨 처음에 올려가지고 나가 인터넷 원조입니다. 원조야. 그때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렇게 폰으로 어떠신 분은 저한테 내장사에서 사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저씨 왜요?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 동영상 보느라고 핸드폰 요금이 30만원 나왔어 오더라. 나 이런 놈이야. 인터넷에서 저 보신 분? 인터넷에서 저 보신 분? 이쪽에 이쪽. 이 시발놈 동네는 인터넷도 안 되는 거 같아. 이제 아버지 가다가 유달산 분바 한번 쳐봐. 나 이런 놈. 나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각설이 한번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강을 들고 나와. 오강을 왜 들고 나온가? 내가 보여줄게. 여기 이제 많이 봤으면 여기서 각설이들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 자는 것도 많고 저기도 많고. 근데 오강 들고 나오는 놈은 나올까요? 좋았어. 이번엔 노래를 안 하고 장구만 한번 가봅시다. 엄마 가 출발. 엄마처럼 가자.
신나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그 노래 한번 갑니다. 열심히 했어. 나 잘은 못해. 나 솔직히 얘기한다. 나 노래도 못하지, 북장도 제대로 하나도 없지만 열심히 해. 여기 사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솔직히 삼성 이건희처럼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 나와보라고. 내 아들 딸 서울대학교 보내기 싫은 사람 있어. 나와봐.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열심히 대신 열심히 해잖아. 맞아 안 맞아? 박수 한번 줘. 대신 내가 나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가면 이제는 진짜 우리 단장님이고 4대품만 서공호품만 나옵니다. 어차피 놀러 오시면 천천히 가세요. 뭐하게 급하세요? 죽겠네. 그러니까 여기 해남 우수에는 진짜 네이노라는 카세리에 안 올라 그럽니다. 안 올라 그래. 여러분이 지역 축제에 와서 더 재밌게 놀아줘야 더 좋은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들 몇천만씩 주고 부르면 뭐하겠어? 맞아 안 맞아? 우리 엄마들이 한 달에 용돈 돈 20만 원도 못 써. 그 새끼들 여기 부르면 몇천만 원씩 줍니다.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줘. 난 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각서들이요. 저기 제주도서, 제주도 벚꽃축제부터 강원도 명대축제까지 대한민국 그 많은 축제에서 사모님, 신 여기다 넣어주시오. 아, 좋아서 그러지 마. 아이고 세상에 우리 사모님 뭔 놈이 아이고 뭐 너 혹시 내 신체 부위 중에 만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솔직히요 강원도 명대축제까지 어느 축제장에 가서 우리 각세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주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 근데 각세를 보러 오신 분들은 더 많아. 연예인들이요 오늘 하루 노래 사놓고 부르고 갑니다. 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종일 3일 내내 하루종일 공연해도 누가 10원짜리나 주는 사람 없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들 먹고 사는게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서 영미야! 영미야! 아니고 죽여버려. 너도 네 신랑 나같은 새끼 만날지 몰라. 내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언니들한테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여기다 넣어주실라고. 우리 가자. 치사 한 바퀴 돌아가. 자 치사 강소양을 한 바퀴 돌아. 자 10자리에 만 원이니까 자 칫솔도 정말 좋다고 다 알겁니다. 칫솔 크게 하시고 여기
뛰는지 사랑하고 사랑이 뭐길래 소리 없이 나를 애태웠구나 바람은 몰랐도 스며들 듯한 그 모습이 나는 좋아 야,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사랑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였지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가 넘기고 가나 자 이 노래 끝나면 자 여러분 손님들 동굴을 위해 다시 한번 난타 공연 한번 하고 제가 노래 한 번만 딱 하고 자 우리 4대 품바 서봉구 품바님 우리 단장님이 나와서 여기 지금 왜 저 부산에서 저 지금 서울 경기도에서 뭐 저기 저 통영에서 엄청 왔습니다 우리 강산 4대 품바 서봉구 품바님 보러 오시라고 왜 보러 왔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보고 싶어겨우나 홀로 있는 마음이 너무나 아쉬워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희노애라 넘기고 가나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라고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가 넘기고 가나 이 노래가 넘기고 가나 자 좋습니다 이제 뭐 물건 안 팔아 공연만 하고 이제 박수만 쳐주고 지금부터 내가 물건 팔면 진짜 우리 언니 아들이네 자 한번 가는데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저 누님들 장구매를 오셨죠 우리 전라도 사시는 분들 잘 모르죠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 저희 누님들이 전문적 꼬갈 모자를 썼잖아요 꼬갈 모자를 이게 뭐냐면 이게 남도에 풍문하신 분들이 꼬갈 모자를 씁니다 요즘에 이제 참 상무를 돌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상무 돌리는 이 남도에 그게 아니에요 이쪽은 이제 꼬갈 모자를 쓰는 게 남도 쪽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꼬갈 모자를 많이 해서 처음에 상모를 돌리더라고 이렇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남도에는 상모 돌리는 게 없어요 경기도 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경상도 쪽에 있는 건데 요즘에 이제 다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예. 일단 나를 모르신 당신이요 지금 안개 때문이니까 무시 당신이가 사랑해요 당신이요 이 가슴 미련이 많아 미련이 많아 떠날 수 없는
안치면 안 한다 이제. 나를 너무 모르시는 당신이요. 어린 달빛 땡보니까 혹시 당신이니까 사랑의 기분 당신이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잊고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정들어 너무 정들어 떠날 수 없는 당신 떠날 수 없는 당신 아이고 이 근데 이제 노래를 좀 내가 노래를 못해도 앵콜 좀 해줘. 아이고 쪽팔려 죽었어. 어?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저 이제 밥 먹으러 가려 영감님 밥 해주러 갈 시간인가. 영감님 밥 해주지 마라. 빨리 뒤져보게. 뭐 아이고 뭐 감독님 읽어다 주구리. 아이고 오늘 돈 너무 많이 쓰네. 아이고 나 참 미치겠네. 이거 주지 마세요. 버릇대니까. 아이고 두 개나 되네. 세상에. 누나들 차비 있는가? 없어. 누나들은 되게 참 화내가지고 귀엽네. 아직 길게 너 이 누나들은 잠깐 해가지고 얘들 이렇게 잠깐 해야 귀여워. 등치 크다는 것도 120도다. 지금 누나들이 세월이 흘러서 젊었을 때는 얼마나 잠깐 해가지고 이뻤을까? 경험하라고 박수 한번 주어. 예. 저기 가지 마라 여자야. 내가 참 이 노래도 사연이 많소. 가지 마라 여자야. 내가 나중에 이 노래 부르고 내가 얘기할 시간이 되면 해줄게. 이 가지 마라 여자니까 내가 이 노래 다 부르고 있으니까 3년 전 일이에요. 어떤 유부녀가 저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야. 에? 인터넷도 보고 그러니까 오빠 이따 끝나고 술 한잔 하실래요?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갔어. 이쁘더라고. 술 한잔 먹으니까 어쩌겠어. 남자 새끼가 뻔한 거 아니야? 보리밥 쌀밥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 근데 이제 걔가 좀 돈이 좀 있었는가 봐. 있었는데 오빠는 그 이 의자랑 다 내가 싣고 다녀야 되거든. 화물차를 싣고 다니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만날 때는 화물차 타고 오지 말고 내가 차를 한 대 사줄 테니까 그 차 타고 와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세상에 스위치 누르면 뚜껑이 열렸다 닫는 거 있잖아. BMW 그 1억 2천 주고 사서 날 주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딱 주면서 오빠 차값은 내가 냈는데 보험료는 오빠가 내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고. 보험 850만원 딱 내고 그녀를 태워서 서울 미사리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탁 마시고 집에 차에 주차장에 집에 아파트 우리 아파트 사거든. 지하 주차장에 딱 넣어놨거든. 일주일 후에 그녀가 전화하고 왔어. 오빠 차 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 왜 가지고 갔냐고 물어봐. 왜 가지고 갔냐고 물어봐. 예, 딴 일하고 있다 걸려갖고 가자. 가지 말아 여자여 네가 속 내가 있는데 아 이 세상 어디 혼자서
박수랑 박수하고 있어요. 중간 박수하고 있어요. 연느리 이제 딱 한 번만 나가 이제 본격적인 가사리 한번 들어갑니다. 다니더구만. 어떻게 시끄러운 동네 다 서울로 이사가 그런가? 아니 이렇게 축제에 사람들이 안 나와? 누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온가? 어? 이따 저녁에? 저녁에 오면 뭐하냐고. 아니 내가 저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여기 와서 했었거든요. 아주 그냥 버글버글한 사람이 발딜 틈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사람이 없네. 원래 경기 어려워서 그런가 봐. 에? 경기도 어렵고 축제에 와봐야 돈만 쓰니까 또 축제 와봐야 맨 그게 그거야. 우리나라 축제는요, 우리나라 축제는 3천 몇 개인가 된다는데 다 똑같습니다. 축제가 독특한 축제가 하나 다 똑같아요. 연예인 불러다 놓고 노래장, 그러니까 축제는 연예인들을 위한 축제예요.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막 잔뜩 불러놓고 난 솔직히 마음이 안 돼요. 에이, 여기 명랑 대첩을 딱 했으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매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매년 똑같아. 매년 똑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이제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딱 이제 두 곡만 딱 더 할게. 내가 노래 이제 세 곡 했으니까 이제 세 곡은 다섯 곡은 해야죠. 그죠? 네? 예, 예. 자 그럼 저기 뭔 노래라니? 생각이 없어. 그럼 그 여자의 마스카라 딱 한번 가자. 예. 사실은 이게 생선도 누나 생선도 왜 옛날에 싱싱하게 보이려고 막 물감 칠하고 그랬잖아. 그 법에 걸리잖아. 여자들도 못생긴 여자를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만든 것도 다 법에 걸려야 돼. 화장을 해가지고 못생긴 것들을 이쁘게 만드는 것도 다 법에 걸려야 돼. 못생긴 걸 해야 되는데 법에 걸려야 돼. 걸릴 건 많다. 우리 식구들 벌써 세 명 다 걸린다. 손주까지 못해 처먹었는데 아주 내부를 하기 생각해서 박수를 그러면 돌아도 속절없이 웃고만 당돌면 외로운 여자 세상 바로 사람 인양하며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죽겠네. 사람이 없는데 하려니까 또 이제 완전하게 연비하고 가고 지랄하고 있네. 가다가 설사나 해버리라. 어서 오시오. 아니 사람이 좀 있어야 뭐 지랄을 하든지 연비하고 떨 건데. 아니 아니 진짜 여기 새까맣게 사람들이 지나갔었는데 옛날 얘기인가 봐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이제 전부 여기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전부 우리 아는 사람들 믿는 명명 아는 사람들. 야, 이제는 노래를 못해도 딱 몇 곡 더 하고, 난 이제 내가 좀 나오면 사람 좀 땡겨볼까 했더니 사람이 또 안 땡겨지네. 좀 뭐 있어야 뭐 지랄을 하든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처음 공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처음 공연하는 걸 초연이라고 그러죠, 초연.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하고, 자, 갑시다. 보시죠.
머리 눈을 쌓았어 어느쯤에 다 알아주면 73밖에 안 돼요. 에이,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상근이 닮았어요. 어? 상근이 닮은 우리 갑설 중에 은퇴한 후배가 있는데 아주 성질 더러운 새끼거든요. 그 양반 걔하고 똑같이 닮았어. 혹시 집이 제 차가 아니요? 여기요? 아, 그 새끼 성질 더러워. 아, 이혼을 세 번이나 했어. 그 놈이 형 세 번 한 거 아니지? 네 번 했어. 그 놈보다 좀 낫네. 자, 이번에는 얘네가 이제 북을 한번 치면서 노래를 이제 살살 한번 해보라. 노래를 자, 응. 보시라 이제 그 있잖아 뭐이 났냐 그 보약 같은 친구하고 이제 오늘 뭐 이 시간에 햇볕 나고 그러니까 내가 요걸 이 대한민국 학세 중에 있잖아요. 북을 집에서 딱 노래한 사람은 딱 세 명밖에 안 나, 세 명. 누구냐? 나! 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잘 알고 있는 우리 저 대선배님, 지창수 선배님이 있어요. 지창수 잘 아시죠? 그 양반하고 우리 단장! 서범구 단장. 딱 세 명이었는데, 세 명 중에 내가 제일 잘해! 나머지 두 놈은 졌다. 없으니 하는 얘기. 사실 내가 제일 못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북을 치면서 너를 한번 싹 한번 가볼라니까 자 연예 최고 유행되는 너 중에 보약 같은 친구 내가 한번 가볼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돈 만을 줘서 하는 얘기 아니고 김수환 충경님 아시죠? 에? 에, 선종 그러니까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선종 하셨다고 합니다. 에, 스님이 돌아가시면 입적했다 뭐 열번했다 그러시고 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서거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별세하셨다. 각설이가 죽으면 되졌다, 뻗었다. 네. 누나 어디 가려고? 이리 와서 안 거. 그래도 저 여자 우리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딱 꼬시려면 그래도 저렇게 티를 딱 입어서 이 칼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정도 여자는 꼬셔야 돼. 벌써 뒤에 칼을 딱 세우고 다니잖아. 웬만한 미모 가지고 저 칼을 세우는 걸 저기 안 돼. 네.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에 든 사랑을 가슴으로 옮기는데 그 양반이 50년이 걸렸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네. 오늘 여러분들은 50년 걸릴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씨발 싹 데리고 가고 지나가거든. 오지 마. 네. 남자가 저렇게 칼을 세운 놈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 남자 여자 따먹고 도망갈 놈들이 저놈들. 왜 좋아하냐면 내가 이혼을 4번을 했어. 4번을 했는데 첫 번째 마누라고 이혼을 하고 가정 보면서 딱 나오는데 이 소리가 어떤 강에서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 네. 첫 번째 마누라고 왜 이혼했냐면 이 첫 번째 마누라 이는 술만 처먹으면 우울해. 울어. 동네 돌아다니. 아, 집에서 울면 괜찮잖아. 술만 처먹으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울고 다녀. 어? 여기 있는 사람은 개새끼요? 사람이요? 이거? 여기 사람이요? 아니, 이 시간에 사람이 있으면 그 새끼들이 잘못된 거야. 영감님 밥도 안 해주러 간 놈들이지. 얘는 다 부부끼리 나오셨기 때문에 사 먹으려고 하고 언니들, 누구들이 잘못된 거야. 이 시간에 있는 게. 영감님 밥 해주러 안 가? 밥 해주자. 없어? 아, 여기 있으란께 뭐. 하여튼 사람 3명 모아놨고, 막 여기 있는 거에서. 그래서 내가 이혼을 했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 야, 남사스러워서 보살 갖다 이혼해라. 그러더라고. 두 번째 마누라는 또 왜 이혼했냐면, 2년은 이제, 아유, 형님 고마워. 이혼했다니까 돈 주네. 두 번째 마누라는 이제 왜 이혼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노름을 좋아해요. 그렇게 노름을 좋아해. 응? 죽었어. 아, 돈 벌어다 갖다 주면, 어디 간다고 하면 돈을 안 줘요. 돈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동네 노름하러 다녀, 노름. 응? 세 번째 마누라는 또 왜 이혼했냐면, 이년은 또 생리만 터지면 백화점 가서 물건 훔치는 통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죽어. 일하다 말고 전화가 와, 경찰한테, 당신 마누라 저, 잡혀왔으니까 빨리. 그 합의문,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다시는 결혼 안 하려고 마지막 네 번째 하다가 이혼했는데, 이것도 왜 이혼했냐면, 2년은 내가 행사를 다니잖아요, 전국을. 나만 어디 행사를 가면, 우리 동네 남자는 놈은 다 따먹고 다니네, 제 같은 놈이. 우리 동네 사는 놈들은 다 나오고 동서지간이요. 전부 우리 마누라, 네 번째 마누라 따먹었고. 근데 이혼해서 이제 혼자 사요. 혼자 산 지 한 3년 됐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 혼자 삼기. 다섯 번 가라고? 이제 징그럽소. 여자의 여만 들어도 징그럽소. 나는 그래서 여자 화장실 쳐다도 안 보고 가잖아. 여자 써주면 안 보잖아. 다섯 번, 형 다섯 번 해볼까? 다섯 번 해봐. 다섯 번 했는데 거꾸로 이제 그냥 나 두드러 패면 어쩔까? 요즘에는 이제 그 가정폭력 중에 이게 한 30%가 또 남자가 여자한테 두드려 맞고 산다는구만. 그 얘기 있잖아.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40대가 울고 있어. 왜 우냐니까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았대. 왜 맞았냐니까 마누라 옷 사 입었는데 얼마 주고 사 입었냐고 따졌다가 두드려 맞고. 50대는 왜 맞았냐. 테레비 보고 있는데 채널 돌렸다고 두드려 맞고. 60대는 왜 맞았냐? 마누라 어디 외출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두드려 맞고. 70대는 왜 맞았냐? 박스 안 주고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고 두드려 맞고. 80대는 왜 맞았냐? 아침에 눈 떴다고 두드려 맞고. 90대는 다른 놈들 다 집에 산에서 자는데 혼자 집에서 잔다고 두드려 맞고. 우리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언니 친구들이 27명이 있대야. 아, 내 친구들이 27명인데 나만 네가 아버지 데리고 살지 다 혼자 살아야 하더라. 야, 우리 아버지가 징그러운가?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88인데 가끔 한 번씩 올라타려고 그런가 봐.
우리 엄마가 징그럽다네 세상에. 21살에 시집 가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올라탄 거야 63년을 맨날 올라타니 안 지그럽고 왔어. 누나들도 가끔 매형들이 올라타요. 없어요. 매형들 다 뒤져버렸어. 형님도 가끔 올라타긴 해요. 올라타? 의리로 사는 게 아니고 난 이제 고장난 지 오래됐어. 염에 났어. 염에 나가지고 누나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아, 그래 안 해. 양반 밥 해주고 뭐시라고? 어, 그래요. 누나 칫솔 팔아. 칫솔. 칫솔 팔아. 자, 노래를 한 곡 해야 쓰겠다. 노래를 안 하면 또 그렇고. 사랑하면 이제까지 이제까지 이제까지